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9월 말부터 진행 중인 코스피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종목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9월 29일 이후 16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15거래일 순매수가 진행 중이고 금액으로는 한 2조 5,70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하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제도는 첫 번째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 종목이 속해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 공급 감소에 따른 재고 조정 시기가 4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업황 바닥이 곧 임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도로는 외국인 관점에서 달러 기준으로 바라본 코스피 지수가 1900선으로 낙폭 과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다고 파악되고 있으며 세 번째 제도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반도체 및 2차 전지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고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법안들도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높은 대만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가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29일 이후 업종별로 외국인이 확실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2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 유통업, 우주창고업, 보험업 등인데요.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특정 대형 종목에 치중된 매수세가 있어 외국인 매수세와 관련해서 현재 관심을 집중해야 될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각되고 있고 일본 중앙은행의 엔화 방어가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현재가 연준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으로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큰 악재만 없다면 FOMC 이전까지 달러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 또는 속폭 약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서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기관 수급이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고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과 추세가 우상향을 유지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때 주목할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관심 종목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2,830억 원 그리고 기관도 726억 순매수 중으로 한 달 동안 약 6.5%의 주가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9% 증가한 4,927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나온 리포트는 5천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이익 수준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 흐름의 특징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한다는 점인데요. 실적 고점보다는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춘 투자 행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향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 준공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 정책 가속화에 따라서 절대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기에 생산 능력 확보되는 배터리 업체일수록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 SDI 현재 주가는 PER로 22배 정도 되는데요. 다른 배터리 업체 대비 저평가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1개월과 외국인이 8천억 원 순매수하였고 기간은 121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순매도를 기록 중인데 최근 2거래일 동안만 본다면 기간 역시 1,500억 이상 순매수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역대급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의 역성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미 주가 역시 많이 하락해 역사적 저점 평균인 PBR 1.07배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지 않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추가적 하락이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뭐 예견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점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내년으로 보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추가 매수는 부담이라고 보이지만 연말까지 하락하는 국면이 다시 나온다면 분할로 저점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와 삼성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